KBS 쿨 FM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글로벌 프로젝트 키스더라디오 스페셜 에디션 K-POP 플래닛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음악 좀 만질 줄 알고 음악 좀 즐길 줄 알고 음악 좀 들을 줄 아는 아이돌 가수들의 음악 이야기,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라디오 최초 리얼 관찰 다큐. 자, 그럼 앞으로 어떤 분들과 함께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한 명 한 명 차례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프트 아일랜드 스페이스 치는 이재진이고요. 굉장히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재밌게 해볼 이야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쵸, 방송국 가면 웬만하면 저희가 제일 선배님이거나 한 분 정도 더 계시거나 막 요 정도거든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나이는 비슷한데 저도 가끔 저희도 섞이고 싶은데 그들과, 뭔가 저희는 엄청 옛날 밴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들 막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좀 속상하긴 해요. 저희도 걸그룹이랑 얘기도 하고 싶고 한데 너무 어렵나 봐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랩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재밌잖아요. 저는 랩이라는 것과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 막 전화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저랑 보컬 색깔이 되게 달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여리여리하고 맑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랑 완전 반대된 친구여서 그 친구가 어울리는 노래는 뭔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하고 이런 노래를 듣고 이런 성향이 되는구나,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재진 씨는 일단 보컬색이 자신과는 다른 남자 아이돌, 그리고 랩도 잘하는 예쁜 걸그룹을 바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지, 재진 씨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에서 네, 중심을 맡고 있고 또 이제 음악적으로 제가 요즘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임현식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음악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컸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듣게 됐어요. 집에 CD도 많이 있고 뭐 LP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저희 집은 이제 한 곡 한 곡 이제 듣는 게 아니라 그 앨범 전체적으로 듣는 습관이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이제 한 아티스트의 앨범을 전부 다 듣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안 맞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저처럼 정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현식 씨는 그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주인공은 음악을 사랑하고 예쁘고 랩까지 잘하는 그런 여성분이길 바라면서 한번 만나볼까요? I'm ready for some action. Are you ready for perfection?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마무에 속해 있는 화사라고 하고요.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띠 담당 화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가수라는 꿈을 잘 몰랐거든요. 그냥 난 노래가 좋아 이런 거였어요. 가수 꿈을 뭐 특별하게 꾸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결정적이게 더 예술 쪽을 막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모님이 이제 다 맞벌이 부부고 이러시다 보니까 언니들도 각자 할 일을 하고 다니고 이러느라 저를 잘 안 챙겼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래도 좀 저를 챙긴다고 챙기는데, 물론 일 때문에 이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막 우울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학예회나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안 오셨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일 때문에. 근데 그때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다른 부모님들 와서 막 응원해주고 있는데 저는 안 오니까. 그래서 엄마는 왜 안 오냐 이랬는데, 넌 혼자서도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키우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때 어쩌다가 캐스팅 돼서 뮤지컬에, 이제 그게 제일 정말 처음 무대 그런 경력인데, 뮤지컬 이제 콩쥐팥쥐라고 가족 뮤지컬로
꽤 규모가 큰 뮤지컬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막 팥쥐 역할을 맡았어요. 네. 꽁치는 죽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팥쥐 역할 맡으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가족분들께서 막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노래만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밴드를 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했었거든요. 원래 육상 쪽으로 하려다가 축구 이런 걸로 하려다가 발이 다쳐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인기가 많다고 밴드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뭘 하면 되니? 그랬더니 넌 베이스 쳐. 그게 제일 쉬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이렇게 시작했어요. 괜히 그 점심시간에 괜히 밴드부 문 열어가지고 문 살짝 열어놓고 소리 들리게 한 다음에 괜히 멋있게 고독하게 치는 척 다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치다가 한 막 그 인천에서 되게 막 큰 그래도 학생들 페스티벌 같은 데서 막 거의 막 그 우승은 아니어도 막 본상 나아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누나 통해서 저희 회사 만났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저희 멤버들 성향이 사실 그래요. 한국에서 저희가 발라드 하고 있고 한데 정말 하기 싫어하거든요, 멤버들이. 뭐 이걸 뭐 건방지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니네가 잘하는 거 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젊을 때 좋은 것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래야 나중에 정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주의거든요. 또 지금 하고 싶은 걸 자꾸 안 시키니까 저희가 되게 좀 회사 내에서 좀 되게 안 좋은 이미지거든요. 저희는 막 방송에서 이상한 말 많이 하고 공연장에서 막 욕하고 술 먹고 이런 것들을 진짜 뭐 락커분들이 보시면 아유 애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의 그 저항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락커인데 예, 네, 그럼요. 진짜인데 저는 하고 싶어요. 계속 저는 진짜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자꾸 네거티브적인 성향이 뛰어서 제가 저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이 회사에 정말 저는 전투력 100이거든요. 1000만이에요 이거.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지 저는 악기 친 지 10년이 됐고 팀을 한 지 8년이 됐어요. 연습까지 하면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그 정도로 합을 맞춰온 팀에 관해서 전혀 제가 그 멤버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뭐 이렇게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좀 속상하거든요, 저희 회사한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악적인 부분들보다도 다른 엔터테이너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락커를 하고 싶은데 또 현실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정도껏은 타협하면서 가려고요. 근데 안 포기할 거예요, 저. 애프터랜드 끝나도 밴드 할 거거든요. 나중에 커서 제가 애프터랜드도 계속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제가 그렇지 않더라도 밴드라는 걸 하고 싶고 3번은 제가 다른 밴드 하는 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프로듀서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그냥 동네 형인데 이것저것 다 알려줄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밴드를 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그래도 좀 최전방에 나가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꿈이 그거예요. 계속 어린 친구들하고도 음악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스티비 원더의 음악을 처음 접하면서 정말 진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음악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음악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는 스티비 원더의 음악이었습니다. 일단 스티비 원더님의 음악을 접하면서 제가 흑인 음악에 완전히 빠졌었어요. 아직도 완전히 빠져있고 그 뭔가 그 우월함이 있어요. 제가 정말 흑인이 되고 싶은 정도로 다음 생에는 흑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스티비 원더의 레이틀리라는 곡으로 네. 너무
너무 오랜만. Lately I have had the strangest feeling, with no given reason here to find. Yet the sudden losing you's been hanging from my mind. 제가 또 좋아했던 아티스트 중에 너무 많은데 도니 하더웨이라는 가수 있어요. 굉장히 옛날 가수인데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영혼까지 딱 제 영혼까지 움직인 그 소울이 있더라고요. 네, 그 영향도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A Song For You라는 노래예요. I've been so many places in my life and time. I've sung a lot of song and I met some bad rhymes. I've acted on my life in stages with 10,000 people watching. We were alone. I was singing this song to you. 네, 뭐 이런. 네, 이런 노래. 제가 처음 곡을 쓴 건요, 사실은 그 당시 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네. 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500일을 사귀었어요, 중학교 때. 네, 굉장히 오래 사귄 거예요. 네. 500일 때 제가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였는데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힘든 시기였는데 제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500일 선물로 제가 작사, 작곡을 해서 기타를 치면서 또 하모니카도 불고 노래를 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생식이라고요? 네. 동영상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첫 작사, 작곡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뜨거웠죠. 음악의 본질은 역시 여자인 것 같아요. 네. 중3 때부터 이제 좀 서울 올라와서 좀 이렇게 진득하게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는데 좀 제가 좀 틀에 갇혀 있는 걸 되게 싫어해서 이제 좀 오디션을 보게 해줄 수 있는 에이전시에 이제 발탁이 돼서 거기서 이제 막 오디션을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좀 오디션도 되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실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학교는 가기 싫고 하니까 이제 학교에는 아 오디션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제 휘인이가 제 고향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맨날 학교 땡땡이 치고 이제 이제 빠지고 이제 서울을 둘이서 맨날 가서 둘이서 그냥 막 한강 가고 막 여기 내 우리가 전북 한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오디션은 빠지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오디션이 그냥 보기 싫었어요. 그냥 그 엔터테인먼트 이제 사장 대표님께서 좀 이뻐해 주셨어요. 휘인이랑 저를.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한번 너희들 진짜 막 오디션 한번 보라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숙기가 없으니까 갈게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김도훈 작곡가님, 프로듀서님 만나고 이러면서 막 노래했는데 솔직히 그때 노래를 잘 못 불렀거든요. 뭐 박자 다 놓치고 막 그랬었는데 얘네 음색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막 좋다고 이러면서 같이 하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지금의 와인터에서 노래를 하게 됐죠. 너무 하고 있어요. 너무 하고 있어요. 너무 쉽죠? 근데 연습생 때는 거의 연습실에서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원래는 집에서 맨날 저희 집이 좀 막 한옥집이어서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노래 틀고 맨날 막 노래를 불렀어요. 막 My Heart Will Go On 막 부르면서 막 내가 난 셀린 디온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래도 있는데 주민신고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빠도 막 샤워하고 있는데 막 그만 불러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다 운동장에서 혼자서 부르고 이랬었는데 연습생 되고 나서 이제 연습실에서 맨날 불렀었어요. 비욘세를 제가 엄청 미쳐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엄청 뚱땡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뚱뚱했는데 비욘세 영향이 비욘세 허벅지 아니 그러니까 그때 되게 고기를 되게 좋아해서 엄청 뚱뚱했었는데 저는 일단 막 뭐 무대에서도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뚱뚱한 게 진짜 참 별짓 하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꼭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상처를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게 엄청 울면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비욘세 제가 콘서트 엄청 좋아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틀어놓고 내내 울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얘처럼 이 사람처럼 돼야겠다. 그냥 나는 얘처럼 될 수 있어. 나는 나를 믿고 나한테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진짜 두고 봐.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살 빼고 막 한 달 동안 이제 막 10kg 막 빼고 빼서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오게 된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비욘세 보면서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많이. 네. 제가 쓰고 싶은 목표가 생겼을 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강렬한 이런 느낌 받았어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고 싫은데 이거에 대해서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이런 것들 곡으로 써야지 하면 그런 스타일이 진짜 좀 화나는 곡이 나와요. 나고 또 저는 조울이 되게 심해서 거의 1년 단위로 와요, 조울이. 그래서 거의 1년은 거의 진짜 죽어 있고 막 1년은 완전 조로 가고 이런 이상한 성격을 가져서 최근에 1년이 조였거든요. 이제 다시 우리 올 거예요. 2015년은 우리예요? 네. 그러니까 양의 해, 저의 해인데도 우리 올 거예요. 근데, 예. 네. 무튼, 뭔 얘기 하던가. 이게 나쁜 내 성격이야. 저는 근데, 제가요, 항상 우울할 때 썼던 노래들을요, 정말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팬들이. 그리고 저도 마음에 드는 곡들이 나오고, 그래서 느꼈죠. 아,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은 연기를 하는 사람이건 뭐건 되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걸 써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5년을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를 괴롭히는 해로 좀 살아보려고 우를 갈 거예요. 다른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뻐요? 그럼 저는 안 할래요. 한 분이라도 없으면 안 할 거예요. 사랑일 때도 있고 그냥 사랑이 제일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네. 경험이 많은 건가요?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이 없어요. 네. 요즘에 정말 외로운데 그래도 가사가 생각은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좀 제 얘기는 아니죠. 요즘에 나온 가사들은. 네,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멤버들이 또 제가 가장 긍정적이지만 다들 조급해하지 않기로 계속 얘기를 해왔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오히려 네,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그러니까 아이돌들은 사실 이렇게 반짝하는 팀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천천히 올라가서 길게 오래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음악이 사실 제가 23인데 지금 한 30살 정도부터 뭔가 진짜 음악을 할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전혀 조급해하지 않고 있고 제가 예전에 또 퀸시 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 잠깐 오셨을 때 학교 교수님 통해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퀸시 존스도 이제 마이클 잭슨을 프로듀싱을 한 게 40살이었나? 50살이었나?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제가 아직 많은 분들이 아시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음악을 계속 배우고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팀으로 또 인정을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나이가 좀 더 생기면은 그냥 저 이면식이라는 뮤지션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존경하고 하듯이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인데 신기해요, 저도. 평생이 네, 맨날. 네, 엄청 많이 써요. 좀 막,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계속 그렇게 말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색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좀 썼던 게 있는데 쓰다가 말았어요. 전라도 처자라고. 근데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제목은 좀 구수해 보여도 멜로디 같은 건 좀 이렇게 되게 트렌디하면서도 막 이랬다 쓰다가 뭐 또 뭐 대표님 막 못 써봐 하다가 이제 못 썼는데 뭐 그런 곡들도 있고 재밌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팀이다 보니까 노래를 제가 하고 싶은 곡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재즈 노래를 보여드리고 싶죠. 근데 이제 오렌지 컬러 스카이. I was walking alone, minding my business when out of an orange colored sky. 이런 건데 제가 좀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싶죠. 목소리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핑크 팬티 꼭 보세요. 랩이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바라는 거 없이 재밌게 다들 좀 뭐 무슨 진짜 뭐 목적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가 이걸 잘해서 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면은 솔직히 막 더 안 될 때도 있고 막 이런데 그냥 저희는 그 진짜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 완전 자연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어쩔 땐 더 시너지가 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이렇게 K-POP 플래닛을 처음 함께하게 된 세 명의 아이돌을 만나봤어요. 장난기 많은 맏형이지만 음악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뮤직파이터 재진! 아빠 미소를 보이며 매사에 진중하지만 왠지 모르게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는 듯한 비밀스러운 음악 창조 현실! 무대 위에선 카리스마! 무대 아래선 귀요미!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같이 있으면 웃게 되는 젤라도 비욘세 화사! 이렇게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장르도 다르고 속해 있는 그룹도 다른 세 멤버의 공통점은 바로 음악입니다. 어떤 음악 이야기로 K-POP 플래닛을 만들어갈지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이 셋이 처음으로 만나는 날! 미션이 한 가지 있어요. 미션이요? 우리 같이 만나게 될 친구들이랑 네. 같이 먹을 음식을 사가야 되거든요. 음식을 사라고요? 사는 거 있을까요? 음식이요? 밥 먹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거예요, 같이. 여기 2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수 언니네요. 아, 이 정도면 제가 원하는 걸 사실 이 금액 안에서 사야 돼요. 아, 이 금액 안에? 네. 네. 충분할 것 같은데요?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떡볶이 3인분이랑요. 네. 이거 모듬 튀김 하나랑요. 그 다음에 순대도 1인분 주세요. 4,600원 나왔습니다. 매우면 어떡하지? 5,400원이야? 아 진짜?
택시가 비싸네요. 그러면은 1,500원. 1,500원. 콜라 1,000원. 2,500원. 계산이 안 되지. 딱. 다 샀습니다. 저 정확히 100원 남기고 샀어요.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이거 계산 어디서 해요? 계산 카운터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만 원 내에서 다 산 거죠? 네, 지금 700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멤버분들은 막 치킨 막 이런 거 사왔으면 좋겠다. 치킨이랑 장어. 아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제가 2만 원 선에 맞춰야 되는데 양이 적죠. 저희가 최대한 많이 챙겨드릴게요. 네. 정 안 되면 제가 넘어도 되니까 일단은 좀 많이 주세요. 네. 만져달라고. 네. 심심했다고. 감사합니다. 네. 얼마입니까? 네, 18,000원 결제.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많이 주셨어요. 네, 많이 넣어주셨어요. 진짜 어색하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친구들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려요, 저보다? 어린가 본데. 아, 그래요? 아, 우리 친구분들 이제 곧 만날 텐데, 아, 우리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좋은 것들도 공유 많이 하고 또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부담 없이 와서 우리들 앞에서 보여주고 모니터도 받고 이런 되게 생산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친구들 우리 만나는데 어색하지 말고 잘 해보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셋이서 열심히 해서 K-POP 플래닛이 정말 우주처럼 넓고 굉장한 네,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걱정 반, 설렘 반인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하겠고 앞으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피자를 사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됐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시겠죠? 저를... 안녕하세요. 저를 알아보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무도 없어요? 썩구만. 잠시만요. 여기 강아지밖에 없어요. 피피야. 이름은 피피예요. 방금 지었죠? 멍멍 지어요. 제가 피아노는 못 쳐요.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 칠 수 있는 게 있죠. 다음부터 늦게 올 거예요. 헬멧에 오신 걸. 아! 아! 웰컴 투 KBS. KBS, KBS, KBS. 아, 아, 그래요. 와, 리허설을
시작을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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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화사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익셀렌트 재진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기타 되게 잘 치시는. 저요? 네, 잘 치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날씨 좋네요. 이번에 남자라서 전 기대 안 돼요.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 아까 남자 둘 여자 하나로 그랬잖아요. 그랬나요? 네. 자꾸 저한테 뭔가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안에 계신 거죠 지금? 어, 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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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의 화사랍니다. 네. 무서웠어요? 네. 아, 예. 아! 먹을 거. 그렇구나. 내가 사온 거랑 되게 거리가 멀다. 아, 그래요? 이따 한번 봐봐. 나이스. 이거 뭐 어때? 어, 되게 어색해지네, 한순간에. 우리. 네, 아, 그럼 여기. 네. 아.